인생 선율을 결정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자, 아름답게 노을 지는 가을 하늘과 이번에 시원한 고음이 함께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자, 컬처 가수 자랑하는 컬처 패밀리 가수입니다. 예. 고음 종결자 가수 히. 네. 왔어 왔어. 네네. 힘이 왔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가수 힘 박혜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옆에 계십니다. 데뷔하자마자 유 Like a magnet. 유 It's a boy girl. 네, 마그네틱 열풍을 불러왔던 다섯 소녀들 아일리시 연타 홈런을 날리러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일리. 아일리.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아일리시입니다. 자, 이제 한 분씩 좀 인사. 네, 아일린. 네, 저 아일린 맞네. 이로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로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린의 원희입니다. 원희. 안녕하세요. 아일린의 모카입니다. 모카. 안녕하세요. 아일린 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린 민주입니다. 그래요. 네, 마이크를 잡고 박수를 치면 팍팍팍팍 소리가 납니다. 예. 전 국민이 그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괜찮아요. 와, 아일리스 갓 데뷔한 신인일 때 출연했는데 이렇게 또 인기를 엄청 받고 있는,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일리스 돼서 돌아왔어요. 네. 와, 그때 처음, 처음 신인일 때 나왔을 때 기억나요? 네, 엄청 기억나죠. 네. 네. 근데 아니 그때는 제가 없었긴 했지만 네. 이로하 씨는 학업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서. 맞아요. 근데 오늘 네. 첫 출연이라고. 이로하는 네. 처음이에요. 네네. 네. 어때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번에 이렇게 네 명 멤버만 나오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웠어. 네, 부러웠거든요. 오.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출연하게 돼서 너무 기뻐해요. 아. 야, 말씀을 저보다 잘하세요, 한국말을. 저는 몇 번 지적을 받았거든요. 예. 이로하하고 모카가 일본 멤버인가요? 네, 맞아요. 어, 원래는 아는 사이는 아니었죠, 둘이. 맞아요. 사는 지역이 토쿄랑 후쿠오카여가지고. 아, 후쿠오카. 네. 도쿄에서 사는데. 후쿠오카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아, 진짜요? 거기까지. 갑자기 거기 갔다 왔던 걸 자랑하고 예, 싶었어요? 그냥 뭐라도 하나 공감대를 섞고 싶었어요. 예, 예, 그랬구나. 이제 여기서 만나고 그럼 오히려 두 분이 더 많이 친해졌겠다. 같이 일본 멤버라 그랬지. 네. 좋습니다. 홍예란 씨. 원희 사랑해 이렇게 올리셨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홍예란 씨가 올리셨어요. 김태용 씨. 와, 6인조 걸그룹인가요? 이쁘신 분들이 다 나오셨네요. 네. 오! 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를 더 곤란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그치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마음만은. 그렇지만 어디 가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아, 너무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유기적으로. 아니,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옆에 전 처음 뵙는 거거든요. 진짜 인형이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너무 귀엽고 청량한 이. 당신도 그러세요? 약간, 그 약간 벽을 떠야 될 것 같은. 다 이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좀 그나저나 흰 씨한테 축하할 일이 하나 생겼는데. 어떤 거죠? 본의 아니게 한강 특수 효과를 누리고 계시대요. 저도 봤어요. 예, 한강 작가님의 소설 흰에서 따왔다고 예명을. 예, 아 이게 어떻게 제가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몰랐었어요. 아, 진짜요? 어디서 따온지를. 제가 여기서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네, 흰이라는 소설 여기 사라지셨나 봐요. 흰 씨가 노래를 해버리면 다 사라져요. 모든 게 사라져버려갖고.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흰이라는 소설이 어떤 소설인지 왜 감동을 받았는지. 모든 흰 하면 떠오르는 그 각자의 어떤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 단어들을 그 작가님만의 깊은 사색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흰 하면 뭐 흰 텀블러가 생각날 수도 있고 그 살아가면서 내가 흰색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의 얼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얼굴일 수도 그 있고. 그 단어들마다의 그 작가님의 깊은 사색에 담겨 있는 소설집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을 읽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더럽혀지더라도 오직 너에게 흰 것만을 건넬게. 제 인이어에도 그렇게 새겨져 있는 건데 제가 직접 손글씨로 써서 인이어에 새겨놨거든요. 정말 내가 가수가 되어야 된다면 이런 가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 목이 결절이 오더라도 흰 음악을 건네는 그런 가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이제는 절대 안 까먹겠네요. 네. 그래서 되게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나서 네. 본인의 SNS에 올렸죠, 축하글을? 네, 정말 축하글을 그렇게 올렸고 되게 반가운 연락도 많이 받았어요. 누구한테? 한강 작가님한테 온 거라? 아니요, 그 제가 드려야죠. 드릴 거면 제가 드려야 되는데 주변에서 어머 대신 축하한다고 그래서 제가 축하하는 축하를 이렇게 대신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반가운 연락들도 많이 받았고 뭔가 다시 가수 흰으로서 뭔가 정말 열심히 음악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다시 생겨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름을 네. 이 누가 되면 안 된다. 이 이름이 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신인 때처럼의 다시 그 초심 같은 마음이 다시 생겨난 것 같아요. 노벨상의 노미네이트 되기 전에 이미 흰 씨가 맞아요. 한강 작가님을 알아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알아봤다기보다는 언제 정말 소개했죠? 몇 년도에 흰이라고? 2018년도 12월에. 아, 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강 작가님이 조금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을 때. 네, 너무 네. 네, 그렇습니다. 아예 예, 여기 안 계신데 한강 작가님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아, 왜 그러냐면 여기도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셔서. 맞죠. 예, 네. 제 얘기만 하면 우리 방송놈들이 싫어요. 네네. 넘어가래요. 네. 자, 흰 씨가 가을 저격송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네, 오늘 노을이 예뻐서라는 노래입니다. 아우, 가을에 딱 어울리는 노래네요. 네. 오늘 노을이 예뻐서. 네, 오늘 감성 미쳤다. 예. 가을을 맞이해서 저도 가발 들고 왔거든요. 가발 갖고 왔구나. 네. 우리 김이 한번 휩쓸게 지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조금 무서워요. 왜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싹 들려드려야 되는데 아까 저도 대기실에서 녹아 내렸거든요. 아하. 자, 박근태 씨 작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작업을 계속 협업을 많이 하시네요. 되게 감사하게도 저한테는 되게 영광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함께한 노래인데 네. 이 정도면 거의 뭐 박근태 뮤즈라고 그러기엔 노래들을 다 너무 역대급으로의 난이도 노래를 쳐서 뮤즈라기보다는 이제는 저를 네. 미워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도 소화가 가능하니까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쵸. 거겠죠. 그래서 흰 씨 노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지만 부르려고 낸다. 지만송이라고요? 지만송. 네. 지만송. 지만송을 근데 지금 한번 또 들려주신다고? 지금 라이브로 해주실 거예요? 예, 그럼요. 야, 네. 나이스. 자, 오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노을이 예뻐서 네. 예, 얼마나 오늘, 예쁜지 한번 목소리로 진짜 오늘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 듣고 계신 분들은 진짜 개 타신 겁니다. 예. 예, 달팽이관이 호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 자, 흰 씨 노래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데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 소름주의 네. 소름주의 날씨까지 추워서 더 끼칠 거야 아마. 그러니까요.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노을이 예뻐서 흰입니다. 조금 지친 걸음으로 혼자 걷고 있는 길 깊은 숲 사이 하늘이 분홍빛에 물들어갈 때면 기억의 창이 열려 그날의 바람과 공기 창밖으로 노을 지나는
한참을 바라봤어. 멈추고 싶었던 순간, 지키고 싶었던 약속. 나의 일부처럼. 야. 감사합니다. 박수다 박수. 이건 박수다. 야 오늘도. 야. 또 지만송을 하나 만들어냈네요. 오늘도 지만송. 예. 예. 지만 부르고 소름을 우리만 끼치고. 예. 야. 지금은 박은주 씨가 우리가 소름송 이제 나갑니다 했더니 이분은 박은주 씨는 와. 오한이 드네요. 오한이 드네요. 오한이. 네, 소리 먼저 끼쳐가지고 춥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일린 멤버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1년에서 아까 집... 입틀 막으시는 분이셨어요. 직관하셨는데. 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이 어때요? 원이. 원이. 소름이 진짜 돋았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래요? 오. 네 진짜. 오. 네. 우리 저 이 노래 잘하시는 멤버들 있잖아요. 이제 다 같이 다 잘하겠지만 네. 우리 흰 씨 노래를 애창곡으로 부르는 멤버 있어요 혹시? 감히? 감히? 아, 못 불러봤어요? 네, 한 근데 이제 노래는 많이 들었어요. 노래는 봤는데. 네. 어 감사합니다. 땡꽃의 물을 주. 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야, 일단 뭐 멤버들이 문자 하나씩 한번 그래. 읽어주시죠. 네, 문자 하나씩 네. 읽어봐요. 네. 1화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유기철 씨. 유기철 씨. 박근태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뭐라고? 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그렇죠. 그렇죠. 박근태 씨 신한테 사과해요. 네. 자 다음 뭐? 네. 9097님께서 속보 아일릿 멤버 흰 솔로 데뷔. 아일릿 멤버 흰 솔로 데뷔. 이렇게 저를 놀리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7564님 너무 웃긴다. 속보. 네. 가수 흰 노벨 성대상. 노벨 성대상을. 노벨 성대상 흰. 다음 것도 한번 또 읽어주시죠. 송윤정님 흰님 목소리는 더럽혀질 일이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가수 이름 자체가 흰이니까 네. 더럽혀질 일이 없죠. 네. 그리고 꽁수꽁수님 거는 흰님이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아, 네,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드는 문자인데 꽁수꽁수님께서 100일 애기 낮잠 재우고 있었는데 흰님 고음 듣고 일어났어요. 아하. 그래 너도 누워서 듣고 있을 순 없었겠지라고. 제 뭐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애기도 귀가 있는 거지 듣는 네. 귀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듣는 돼요? 듣는 귀가 있는 거지. 저는 어느 포인트에서 일어났을지 알 것 같아요. 뭐 뒤에 부분에서 그리고 갑자기 고음이 한 번 더 칠 때 애기도 같이 일어나요. 아 네. 이제 그만 자야겠네.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자 아일린 얘기. 아일린 첫 컴백입니다. 떨리겠어요. 그렇죠. 데뷔하고 첫 컴백이니까 네, 떨리겠어요. 맞아요. 자 마음껏 홍보하시죠. 네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곡인데요. 네.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타이틀곡 체리쉬는 체리쉬. 네 좋아하는 너의 마음도 궁금하지만 그보다
널 좋아하는 내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네,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체리씨. 체리씨. 부제가 이제 마이 러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제가 마이 러브. 방시혁 씨가 직접 작곡 작사에 참여를 했네요. 맞습니다. 예, 어떤 얘기를 해주든가 이 노래가 이제 니네들이 하게 될 컴백곡인데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든가 이렇게 불러 어떻게 표현해 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이 노래가 뭔가 표현하기가 막 엄청 밝은 노래도 아니고 너무 어두운 노래도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조언도 해주시고 뭐 안무의 디테일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안무까지 이렇게? 안무까지. 세세하게 해줬다고 한 것 같아요. 신경을 더 써준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라이브로 좀 먼저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까요? 네! 체리 씨, 마이 러브. 네. 아일리 씨도 라이브 잘하는 아이돌로 유명하잖아요. 네, 예. 라이브로 들려준다고 합니다. 아, 체리 씨, 방시혁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아, 정말 인형들이 걸어다니는 거죠. 예. 아, 정말. 이거 듣고 또 흰 씨가 네. 답으로 또 어떻게 들었는지 또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네. 매 눈으로. 네, 정말 열심히 연습한 컴백곡 체리 씨. 자,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내 맘은 너를 볼 때비 나 I can't stop myself I'm a selfish 눈치 없는 네 맘 따진 지금 이 설렘이 훨씬 더 내겐 소중해 Cherry on top Cherish 내 욕심이 원해 You're mine 애써 너의 표정에 괜히 불타올라 무조건 직진할래 Boy yeah Choo-choo-choo-choo Cherish my love Choo-choo-choo-choo Cherish my love Oh my crazy Cause you're my bitch 빛이 나는 이 사람은 못 참지 협조해줘 You got it Choo-choo-choo-choo Cherish my love 어차피 넌 내게 이 노래 대박 나겠네요. 쳇쳇쳇쳇 Cherish my love 빨리 들어와요 이제. 쳇쳇쳇쳇 Cherish my love 저희가 한번 듣고 부르는 거면은 굉장히 귀에 네, 그렇지. 다른 거거든요. 귀에 박힌 거야 그냥 네네. 박힌 거.
흰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목소리에 그 보통 이펙터를 건다고 하잖아요. 한 분 한 분 되게 그 목소리의 그 음색이 제가 이렇게 맞아. 옆에서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음색이 진짜 되게 그렇지. 네, 되게 유니크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바로 나오는 목소리인데 뭘 만진 목소리 같이 네, 그러니까요. 뭘 걸은 네. 게 아니죠 지금. 지금 뭘 걸어요 걸기? 지금 라이브로 불렀는데 뭘 걸어요 걸기? 제가 예전에 활동할 때 많이 걸고 활동하고 오토튠 막 그런 식으로 아 그러셨구나. 있었어서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그죠. 네. 자 문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흰 씨가 네 9100님께서 추추추추 이 부분 중독성 강하네요 몽환적이고 오늘 같은 날씨에 딱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추추추 아니고 채채채채인데 그죠? 추추추추예요 채채채. 그럴 때 어떻게 추추추추추 아 추추추 맞아요? 네. 아, 난 채채채 체리신 이걸로 아니잖아. 아 추추추추구나. 추추추추구나. 이게 추추추추 my love. 좋아. 오. 자, 이 노래 좀 들어가면서 흘려드리면서 저희는 4부로 넘어갈게요. 네. 자, 걸트쇼 특선 라이브 흰 아일리과 함께 3부의 문을 엽니다. 네. 어 귀에 계속 맴돌아요. 네네네. 자, 추추추였대요. 채채채 아닙니다. 추추 체리시말로. 네. 네. 자, 이 원규님께서 아일리 너무 멋져요. 하나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다고 정확히. 예, 아일리 너무 멋져요. 하나님도 네. 두 손 두 발 들 만큼 귀엽습니다. 근데 이 가사에 이 얘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너무 귀여운 가사인데 이거. 이 원래는 지금 애국가 이후에 하나님을 넣기가 쉽지 않잖아요. CCM 아닌 이상 잘 안 넣죠. 예. 네. 그 이후로 이제 너무 처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는 가사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누구 파트죠? 하나님 너 두 손도 말 들었지? 저랑 로하 저랑 원이은 좀 생소하지 않았어요?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근데 저희 처음 들었을 때 되게 특이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뭐 종교가 뭐 불교거나 뭐 이런 분 있어요 혹시? 다행히 불교는 없는데 불교는 없어요? 네, 네 다행이네요. 예. 네. 이거 부르신 분들이 한번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만? 하느님도 두 손 두 발 들었지 좋아해 그저 원해 와 목소리 뭐 거는 거 같아. 그렇지 뭐가 필터가 들어간 거 같아. 네 뭐가 이펙터가 지금 이펙터 들어간 거. 감사합니다. 근데 본인도 이펙터 들어간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배. 배 들어갔대요. 네. 자 6812님 어디 계십니까? 방청객입니다. 6812님 68... 지금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데 이로하 때문에 심장이 멈출 것 같아요. 네. 어디 있어요? 이거 보내신 멈추셨나요? 분. 멈추셨나요? 아 네. 어디? 아직 살아계신 거니까 아직 안 멈췄어요. 안 멈췄습니다. 네. 예, 뭐 저 한번 이쪽에 이쪽에 저 남자분 하얀 옷 입으신 분. 네네네. 자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나 어쩔 줄 모르네. 지금 심장이 방금 잠깐 멈췄다 돌아왔어요. 지금 베베 꼬고 계세요. 야,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금. 네. 얘기해야 돼요. 그럼 바로 CPR 해야 되니까. 네. 네. 와, 아 진짜로 아일리 이제 데뷔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컴백을 처음 해봤잖아요. 컴백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우리 그 여태까지 아이돌 가수들도 컴백할 때 제일 떨렸다고 하던데 어때요? 어땠어요? 준비하면서?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근데 진짜 약간 유나가? 네, 예, 유나입니다. 예, 컴백을 저희가 할 줄을 몰랐는데 당연히 하죠. 네, 당연히 하는데 뭔가 할 줄 몰랐어요. 약간 데뷔도 할 줄 몰랐고 컴백도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컴백해서 너무 기쁩니다. 와. 정신 없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만 네. 했지 뭐 계속. 네. 원인은 어땠어요? 컴백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데뷔 때는 이제 팬분들이 없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컴백 때는 이제 글리분들 팬분들이 계셨으니까 뭔가 그런 반응이 기대가 되면서 더 설렜던 것 같아요. 팬분들의 네. 반응을 기대하면서. 네. 이게 지금 아일리 스케일이 지금 엄청나게 커진 게 처음 데뷔했을 때랑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이번 앨범 선주문만 55만 장이 팔렸고 선주문만 선주문만이에요. 네. 그리고 쇼케이스를 올림픽홀에서 야 내일이 이제, 쇼케이스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슈퍼스타 반열에 올라선 거예요, 같이 네, 된 거예요. 올림픽홀은 몇만 석이 몇 석이에요? 올림픽홀이 네. 제가 알기로는 3,500석, 4,000석 3,500. 정도 가까이 돼요. 3,000석. 네, 저도 공연을 거기서 해봤기 때문에 알죠.
오늘 균디가 좀 흥분 상태인 게 일단은 아까 뭐 책 얘기 나오니까 베스트셀러로 가고 뭐 공연 얘기 나오니까 바로 본인 공연 얘기로 다 돌아가네요. 지금 이제 투어를 하고 있어요. 네, 투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갑자기 쇼케이스는 해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큰 무대는 처음인가요? 맞아요, 처음이에요. 팬들이 엄청 많으니까 꽉 차서 이미 끝났겠죠? 그 표 티켓팅은? 네, 다 끝난 상태. 그러니까 네. 떨려요? 아니면 뭐 기대돼요? 어때요? 떨려요. 떨려요. 네, 떨려요. 떨려요. 이제 멤버님이나 그 친척들이나 그 친구들도 그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일본에서 오시는 거예요? 네, 일본에서 오세요. 우와, 떨리겠다. 공연이 가족 오면 더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딱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가족 얼굴이 딱 보이고 이러니까. 근데 다 즐거워하는데 가족들은 즐거워하지 않아. 떨려하니까. 그냥 긴장 저렇게 막 짠해 보이고 엄마 아빠들은 보여 얼굴. 우리 엄마 내 공연 보면서 다 웃는데 우리 엄마는 안 웃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공감이 안 되는 게 저는 공연장이 백석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이는 건데 네. 제가 괜히 까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8819님 노스타 사랑해 우리 유나 너무너무 멋있어 이모가 내일 보러 갈게. 이모가 문자를 보냈어요. 진짜 이모인가? 지난번에도 출연했을 때도 어떤 삼촌분이 아, 피가 섞인 분은 아닌 거죠 그러면? 아, 네, 저는 이모가 없는데 아마 저희 엄마랑 친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어머니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친구 같이 가는 모양이구나 엄마랑. 네, 예, 예. 네, 완전 이만큼 많이 오신다고. 이만큼 이모들이 이만큼 이만큼 많이 오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자랑하고 싶으니까. 네. 네. 와, 좋습니다. 네. 자, 문자 하나씩 또 읽어볼까요? 자, 흰 씨부터. 네, 4463님께서 작년에 한강 작가님 북 콘서트에 다녀왔는데요. 가수 흰을 아냐고 물어봤는데 알고 계신다고. 오! 오! 존재를 알고 있어. 작년에. 몰랐어요. 오, 알고 있어요. 저를 어떻게 아시지? 어머. 아마 알겠죠. 알겠죠. 예, 노벨 전 세계가 인정한 노벨상 작가님도 흰을 알고 있다. 그럼요. 본인의 소설 제목으로 이름 지은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흰 씨가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가요계에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죠? 왜 알고 계시죠? 그걸 저한테 물으면 안 되고 제가 한강 작가님한테 제가 물어봐야죠. 한강이 아니라 네, 한강 작가님한테 물어봐야죠. 네. 네,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 컬투쇼에서 네. 한강 작가님과 함께 라이브를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콘서트식으로는 저희가 많이 했는데 북콘서트식으로 해서 그러면 저도 작가이어서 그렇죠. 저희 해봤잖아요 북콘서트 잠깐. 네, 해봤어요. 네. 자, 우리 오늘 흰 씨가 라이브 한 곡을 더 준비해 준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되게 평상시에 되게 축축 처지잖아요. 특히 오늘 같은 날씨에는 이렇게 즐거운 자리가 아닌 이상 축축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응원을 좀 가득 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응원할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도 응원할게. 오늘도 응원할게. 너무 좋은 곡이죠. 이 노래도 응원받고 힘을 좀 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힘을 내야 돼요. 오늘 좀 축축 처지는 감이 있어서 흰 씨가 선곡을 했습니다. 예. 네. 자, 역시 박근태 씨 노래입니다. 예. 예.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박근태 씨 지갑이 두둑해지네요. 예. 흰 씨의 앨범을 다 이 박근태 씨가 네.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준비됐죠? 네, 다 같이 알겠습니다.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응원할게. 흰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오늘의 내게 위로를 전해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긴 호흡으로 네 안에 잠든 빛을 깨워가 Life is easy when you're lost Only you can make it win 기대해 새로운 날이 펼쳐질 거야
거칠 땐 두 주먹 꼭 쥐고 네가 원했던 방향을 지켜 자 문자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아일린 멤버들이 하나씩 읽어볼까요 문자? 네. 혜원님 네. 눈웃음 때문에 정신 못 차리겠네요. 오륙이호님께서 감사합니다. 전 혜연님께서 이 노래 제 출근송입니다. 어이구야. 가기 싫은 회사도 신나서 걸어가게 하는 곡입니다. 라이브 감사해요 희님. 와 정확한 네 아. 출근성이에요, 출근성. 저의 의도가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 3166님 거. 한국 시리즈 뭐 하나요? 얼른 응원곡으로 이 노래 들려주세요. 네. 자, 다음. 와, 감사해요. 9097님이 또 이행시로. 작곡가님 성함으로 예, 근태로 이행시를 갑자기 보냈어요. 네. 예. 갑자기. 네, 이거는 직접 한번 운 띄워드릴게요. 흰 씨가 읽어주세요. 네. 근. 근태야. 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흰 노래를 만들어주어서. 네. 저 처음이에요. 작곡가님 성함을 이렇게. 근태야 이렇게 한 거. 네네. 그리고 이 와중에 이딴 문자가 도착을 했는데 저희 그 가족분이신 것 같아요. 곽대인님께서 박근태 곡비 비싸겠다 이렇게. 그 곡비가 얼마 정도 합니까? 점점점. 아 근데 저를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를 너무 예뻐. 해 주셔서 그냥 줬어요 곡을. 그렇죠. 그렇다기보다는 네.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그 명성에 그 걸맞는 그런 그런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정도는 아니지만 비스가 많이 들어갔다. 힌스카운트가 좀 됐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힌스카운트. 사랑이 힌스카운트. 많이 들어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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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분이 저기 아기 재우시던 분이 또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4480님 아우 애 또 깼네. 겨우 재웠는데. 재우면 깨고 재우면 깨고. 네. 응원을 해버리니까. 그냥 저 라디오 끝나고 그때부터 재우세요. 네네네. 예,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1156님께서 방청 오신 분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님. 제 남동생이 희님 라이브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희님 노래만 스트리밍하고 알바한 돈을 모아서 콘서트 보러 서울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우와. 그런 동생이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아이고야 못 봐서 어떻게 흰 씨를. 네, 동생이 저라도 라디오 들으라고 알려줘서 들으러 왔어요. 이병 전성환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도 그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 누님이신가 봐요. 누님이신데 와 너무 감사해요. 전성환 씨는 지금 군에 있어요. 이병이에요. 네. 한참 힘들 때. 저의 팬분들은 힌즈라고 하거든요. 힌즈. 네, 흰의 프렌즈 해가지고 힌즈들 소리 질러.
어이 숨어있던 힌즈였네 저기. 네, 아 근데 계셨는데. 전성환 힌즈님 대신 이렇게 누나가 와주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맞아, 저는 누나께 좀 더 감동이에요. 대신 이렇게 또 들으러 와주시고 사연을 또 동생 이름으로 먼저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성환 사랑하는. 힌즈님 네 무사히도 건강히 잘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름 성함 잊지 않을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누가 또 궁금증을 물어보셨는데요. 0759님. 어, 아일리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신 분이요. 원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포카땡 그 소녀 맞나요? 닮았는데 맞나요? 어, 맞나요? 라라라라라라라 내 좋아한다고. 네, 맞습니다. 어,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이온 음료 모델로 지금 활약 중이라고 합니다. 와, 네. 이 당대 미녀들만 그럼요. 찍는다는 ECF. 야. 근데 이게 또 미녀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청량감과 그렇지. 순수함과 청순함과 그렇죠 그렇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와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거 지금 저희도 찍고 있는데 앞에 그 포카 땡 이거 포즈 한 번만 이거 이 장면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뭐 뭐 들고 아, 이거 아니 저희 마이크 들고 가면 되겠다. 마이크 마이크도 되게 청량감 있어 보인다. 마이크도 마셔야 될 것 같은 느낌. 새까만 마이크도 청량감 있어 보여요. 와, 네. 아니 이제 이거는 진짜 대단한 CF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멤버들도 우리 언니가 찍는 거 이제 봤을 거 아닙니까? 각자 나 하고 싶은 모델 어떤 광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 얘기해 볼까요? 하나씩. 저는 볼까? 머리 그 샴푸 광고. 머리 샴푸. 샴푸. 네. 그러니까 뒤돌아서 이렇게 앞에 보는 샴푸 광고. 아, 이렇게 머리를 휘날리는. 네, 휘날리는. 거? 그걸 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봐요. 지금 한번 해봐. 자꾸 노려야 돼. 그런 거 잘해봐. 보여줘야 돼. 네. 자, 어, 자 돌아섭니다. 돌아서요. 이제 돌아서고 있었어요. 와, 들어왔다. 들어와. 됐어. 너무 예쁘다. 어, 이 정도면 담겼어요. 네, 들어왔어. 네. 이제 광고주들이 네. 막 보고 있어 지금. 네. 자, 혹시 뭐 다른 분도 뭐 생각나는 게 있다면. 그래 그래 민주. 네. 민주는 뭐 해보고 싶어요? 저는 먹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뭐 라면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많잖아요 먹는 거. 저는 그 과자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어. 감자칩 과자 광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 한번 해봐요. 자. 감자칩이 없어서. 감자칩 그냥 걸투 감자칩. 네. 야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에, 조금 네 와 우리 윤아는 뭐 해보고 싶어요? 아 네 저는 그 평소에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렌즈를 많이 끼거든요. 아 렌즈 광고 네, 원래 안경점 앞에 어울려 굉장히 미녀들이 많이 있죠 포스트. 그렇지 와 1화는 뭐 해보고 싶어요 1화? 네 저는 화장품? 화장품. 네. 자, 다 들어올 겁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네. 자, 우리 아일리 씨의 라이브 한 곡을 더 해준다는데. 와하. 그 엄청난 곡, 마그네틱. 네, 무대로 모십니다. 마그네틱. 이게 처음 나왔고 이 노래를 이제 컬투에서 불러주는데, 네. 와, 그냥 벌써 대박이 난 것 같더라고 나는. 느낌이. 어. 원래 하도 많이 들으셔서 딱 들으면 느낌을 알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저희 딸들한테 오늘 아일리 만나러 간다고 어저께 얘기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와.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사인 못 받아 가면 죽어요. 죽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아일리 준비되셨죠? 자, 네. 마그네틱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아.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I'm on you. Wait a minute, 이게 뭐지? 내 심장이 랩탭 자꾸만 뛰어 저 멀리서도 want you like it's back then.
don't say no. 정말 내가 the art type. 난지 난 원조피 애소한극이지만 그래서 끌리지. 내가 만든 green light 영장 배짱이지. S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숨기고 싶지 않아 자석 같은 말. 내 맘에 그림대로 너를 향해 갈게 boy. 니는 네 타임 진정할게. This time I won't. Don't say no. 야, 이렇게 상큼발랄한 노래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아, 정말. 분위기 망치지 마요. 좋아서 그렇죠. 알았어요. 네. 네. 자, 임수빈 씨. 아, 이 노래 부르신 가수분들이었구나. 사랑해요. 갑자기 사랑하신대요. 네. 사랑 고백하는 분들 많네 오늘. 아일리 삼행시를 김민영 씨가 보내셨어요. 네.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아, 아주 그냥 1 1분 2초도 쉴 틈 없이 릿 이쁘고 귀엽고 상큼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266 네. 젊음이 너무 청량하고 예쁘네요. 아일리 끝까지 승승장구하길 바래요.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민님께서 저 이번에 학예에 리코더 부르는데 곡이 마그네틱이에요. 학예회에서. 오, 진짜요? 되게 유치원생이 그치? 보였나봐요. 이거 부르기 어려울 텐데. 네. 이 정도면 영재예요. 네. 손도 빨라야 돼. 야, 어려운 곡을 선택했네요. 아, 5540이 눈앞에서 보니까 너무 떨려요. 살다가 아일리 보는 날이 다 오다니. 야, 어디 계세요, 5540? 아, 저번에 우리 바로 앞에서 보면. 보시긴 하셨다. 예. 가실 때 6만 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완전 일렬이에요, 지금. 네. 이혜정 님께서 아일리는 노벨 아이돌상 주세요라고. 감사합니다. 아까 그 이모님이라고 보내주신 유나 씨 이모님이라는 분이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네. 이름까지 밝히셨어요. 네네. 자, 8819님. 저 노스타피안 노스타피안 섞인 이모 김경숙입니다. 유나 너무 너무 잘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좀 전해주세요. 네. 그냥 이모 팬인 거예요. 네, 네. 경숙이 이모. 네. 잘 보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와.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질문 해도 될지. 뭐 흰 씨가 일본 여행 갔다 왔다면서 얼마 전에? 네, 그 첫 해외 여행이었어요. 어디 갔다? 일본 어디? 후쿠오카. 아, 후쿠오카. 진짜요? 아, 모카가 후쿠오카 고향이에요. 고향이에요. 네, 아 진짜 너무 잘 쉬고 왔습니다. 나카스강. 근데 후쿠오카 뭐 있었어요? 사진 열심히 찍고 왔어요. 사진. 아, 네, 풍경이 너무 예뻐서. 예. 아, 네. 맞아 그렇죠. 맞아. 너무 좋았어요. 저도 후쿠오카. 아, 진짜요? 네. 제가 살다 보니까 뭔가 후쿠오카의 맛집은 아는데 뭔가 좋은데를 뭔가 추천해 주실 만한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왜 살던 사람은 잘 몰라요. 네, 맞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사는 사람은. 저는 그 우동 먹고 왔어요. 아, 네. 우동도 맛있죠. 네. 당연히 우동은 먹었겠지만. 자, 광고 일단 빨리 듣고 올게요. There we go. 자,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우리 흰 씨부터 먼저 인사할게요. 네. 가을을 맞이해서 가발 들고 나왔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요. 네, 오늘 노을이 예뻐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그 이름에 네, 또 걸맞는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가수 흰 박혜원 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맞춤 가발이었어요. 맞춤 가발. 감사합니다. 알리스는 우리 대표로 한 분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첼시로 정말 매력적이고 좋은 곡 들고 왔으니까요. 많이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눕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에러 에러 에러.